스크페스트라는 곡은 이제 뭐랄까 빠른 템포의 정말 스크페스트한 곡이고요. 뭐랄까 저희 이제 슈퍼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에 조금 강점이 많이 있는 멤버들이 모였는데 투페스트라는 곡에서는 좀 더 뭐랄까 청량감 있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백현 형 그리고 루카스 저 마크 이렇게 총 4명이 참여한 곡이. 네. 자, 이 곡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. 일단 이 곡에 대해서 루카스가 되게 또 좋아하는 곡이어가지고 루카스가 조금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. 안 그래도 가장 즐겁게 어떨까요?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네. 네. Oh my god. 노래 여러분 방금도 들었어요? 들으셨겠지만 네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만약에 우리 앨범 진짜 완전 나오면 여러분 다 좋아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 다섯 곡은 너무 좋아요. 네, 그리고 투페스트의 네. 그 뭐지 네. 설명을 약간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. 뒷부분 이제 후렴 완전 3절쯤에는 정말 제목처럼 비트가 빨라집니다. 아~ 네, 네 BPM이 아~ 빨라지고 그 부분에서 약간 조금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재밌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.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저희 시너지가 잘 보이는 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패스는 뭔가 퍼포먼스적인 것보다도 되게 분위기랑 좀 그루비한 게 좀 저희의 또 다른 매력이 보일 수 있는 곡이어서 되게 저도 투패스 이 앨범에서 투패스트가 제일 좋은데요. 또 사실 녹음을 했을 때 사실 제가 태민 형이 녹음하기 전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맞아요. 네 이거 네. 약간 갑자기 생각나는 비하인드인데 비하인드 네.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네. 갑자기 떨리네. 아니, 자 무슨 얘기 나올까? 저희가 많이 만나지 못했던 약간 어색할 때 네 많이 만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제 녹음을 시작을 했었는데 저가 녹음을 하는데 이제 다 한 몇 시간 있다 태민 형이 똑같은 녹음실 똑같은 부스에서 이제 이 노래를 녹음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떨린 마음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또 다시 만났을 때 태민 형이 투패스트 잘 들었다고 막 먼저 말을 또 해줘가지고 너무 좀 좋아요. 좀 많이 좀 새로운 네 그런 심정이었어요.